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제가 요번에 흑발로 머리를 톤다운하게 됐는데요. 기념으로 웜톤, 쿨톤 모두 잘 어울리는 데일리 체리핑크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출발! 이번 영상은 캔메이크와 함께합니다. 민낯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의 최애템 파운데이션인 VDL 퍼펙트 레스트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손등에 소량을 덜어서 피부에 콕콕콕 얹어준 후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꼼꼼하게 피부에 펴발라주세요. 케이팔레트 하이커버 컨실러 틴트인데요. 잡티 같은 국소 부위에 사용을 할 때는 스틱보단 이런 타입이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노란 티가 좀 강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콕콕 찍고 두드려주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막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촉촉한 묽은 제형이라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하고 커버력도 되게 좋은 편이라 이 컨실러 제가 굉장히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캔메이크 마시멜로우 피니쉬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이건 이제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름기 많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유분기가 올라오는 T존 부위나 머리카락이 잘 붙는 얼굴 외곽 부분을 중점으로 발라주시면 화장이 덜 무너지고 보송보송한 블러 처리한 것 같은 보정 효과도 있어요. 봄, 여름에 딱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당분간 이것만 쓰게 될 것 같네요. 펜슬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를 해준 뒤에 그려줄 건데요. 제 머리색에 맞춰서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봤어요. 저같이 눈썹 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얇은 펜슬 타입의 브로우를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정교하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어요. 캔메이크 스타일리스트 아이즈 5호 핑키 쇼콜라인데요. 캔메이크 아이섀도우야 워낙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기억은 데일리 메이크업에 좋고 이거는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스페셜한 메이크업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기억 색상으로 데일리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A 컬러로 눈가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B 컬러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한 번 더 발라서 살짝 음영을 줄게요. 펄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만 해도 영롱하고 예쁘죠? 그리고 애교살에도 이 색상만 사용을 해도 되지만 살짝 컬러감을 주고 싶어서 이 색상과 비색상을 섞어서 얹어줄게요. 이렇게 애교살에 반짝이로 포인트를 주니까 애교살도 좀 더 도톰해 보이고 영롱해 보이는 눈이 되는 것 같아요. 눈이 더 커 보이기 위해서 D컬러로 눈 앞머리, 꼬리, 삼각존에 음영을 넣어주세요. 눈 앞머리는 눈을 떴을 때 딱 라인에 보이는 부분만 발라야 자연스럽거든요. 요즘같이 봄에 사용하기 딱 좋은 화사한 컬러예요. 시세이도 뷰러를 사용을 해서 눈썹을 바짝바짝 찝어주세요. 케이트 펜슬 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점막 부분을 먼저 채워줄게요. 눈매가 뚜렷해 보일 수 있게 점막 부분을 꼼꼼히 채워주세요. 이 제품이 일본에서는 이미 6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인정받은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러쉬 모가 진짜 굉장히 탄력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꼬리를 그려보았는데 딥브라운 색상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눈매가 뚜렷해졌어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오늘도 키스미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오늘도 두 번 컬링을 해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속눈썹이 이제 살짝 고정될 정도로만 살짝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면봉과 라이터를 사용을 해서 한올한올 컬링을 꽉 잡아주고 마스카라로 한 번 더 컬링을 해서 인형같이 예쁜 속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쉐딩을 해줄게요. 캔메이크 매트플로우 쉐딩 1호 제품인데요. 쉐딩인데 디자인이 왜 이렇게 예쁜 거죠? 발색이 연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을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쉐딩 컬러와 하이라이트 컬러가 같이 있어서 이거 하나로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내장 브러쉬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콧대 쉐딩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오늘도 콧대와 콧망울 중심으로 음영을 넣어줘서 짧아 보이고 귀여운 코를 만들어줄게요. 또 이렇게 턱이나 이마 등에도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정말 초보자가 딱 사용하기 좋은 그런 쉐딩인 것 같아요. 캔메이크 매트 플로어 치크인데요. 발색도 발색이지만 이 꽃잎 모양의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이 제품 말고 글로우 플로어 치크라고 그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은 이제 펄감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제품은 펄감 없이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또 보송보송한데 모공이 부각되지 않아서 마음에 딱 드는 제품이에요.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또 마음에 드는데요. 내장된 브러쉬로 이렇게 쓱쓱 발라주면 이렇게 물들듯이 발색이 돼서 쨍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블러셔를 할 수가 있답니다. 맥에 릴렌트리슬리 레드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웜톤, 쿨톤 모두 잘 어울리는 형광기 도는 체리핑크 립스틱이라 오늘 메이크업에 아주 찰떡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입술 라인을 이렇게 번지게 오바되게 잡아주고 안쪽을 한 번 더 채워주세요. 틴트 시럽을 발라줄 건데요. 올봄 메이크업 트렌드가 글로시인 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발색은 투명하면서 살짝 붉은기가 도는 제품이에요.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립스틱을 발라준 후에 이 제품을 발라주면 글로시하고 투명한 입술이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떤 립 제품이랑 섞어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여러 색상을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은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것 같은 3호를 사용을 해줬어요. 이렇게 틴트 글로스로 촉촉한 입술까지 만들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짜잔! 여러분 어떤가요? 핑크 브라운 아이 메이크업과 또 쿨한 색상의 치크랑 립을 사용을 해서 웜톤, 쿨톤 상관없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원하는 영상도 많이 많이 요청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